뭐야? 자리야? 자리? 세모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따뜻해? 아, 귀여워. 세모. 네모는 없어요. 얘 이름은 세모예요. 세모랑 짜리. 저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TV 보고 짜리랑 세모랑 놀고 엄청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어요. 동그라미도 없어요. 세모랑 짜리. 나나나나 제 댓글 읽어주세요. 읽었다. 다들 뭐 하시나요?
부었나? 아니, 몇시 40분. 저 얼굴에 로션 발랐는데. 오호호호, 이거 뭐야? 저 집이에요. 아, 뭐야? 이거 저절로 터지는 건가? 저번에 했을 때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얼굴을 누르세요. 우와. 오. 메이크업을 안 해도 이렇게 어플이 메이크업을 해주니까 굳이 필요가 없네. 그죠?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 속눈썹도 붙이고. 오, 좋은데? 엄청 많네. 다시 돌아가겠어. 계속 웃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감사해요. 안녕. 안녕. 요즘에 셀카를 많이 안 찍었어. 고양이는 잘 있어요. 고양이들은 지금 이렇게 둘이 끌어안고 자고 있어요. 아주 귀엽죠? 짜리랑 세모는 이렇게 서로 끌어안고 자요.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제 발밑에서 자요.
저 아직 저녁 안 먹었어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지? 그거 먹고 싶다. 감동란. 맞나? 감동란? 촬영할 때 그때 엄청 많이 먹었어요. 감동란에 감동해서 감동란 맛있어. 맞아. 눈썹 리프트 펌? 리프트 펌이 뭐야? 마라탕, 아, 마라탕 너무 좋아해요. 어제는 친구랑 훠궈 먹고 왔어요. 리프트펌이 뭐야? 리프트펌이 뭐예요? 머리 염색? 머리 염색?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하니까 좀톤 다운된 브라운 계열 예쁘지 않을까요? 차기작 고르고 있어요.
오케이, 들려.
아, 학주 오빠 배우셨대. 어쩌다 발견한 하루 보시나요? 가희 언니, 정아 언니, 다음 누가 결혼해요? 다음 누가 결혼할까요? 나도 너무 궁금한데. 누가 할까? 누가 할것 같아요? 네, 계속 반짝반짝 하던데. 근데 비는 아직 안 오죠? 비 오나?
오늘 비 온다고 하긴 했는데. 주말에. 집순이. 그래서 TV 보고 고양이들이랑 놀고 뭐 시켜 먹고 뭐해 먹고. 아, 간지러워. 요즘 빠진 음식? 요즘 빠진 음식? 한창 허거에 좀 빠져가지고 엄청 먹고, 매니저랑도 먹고, 막 스케줄 중간에도 먹고. 요즘에 빠진 음식? 요즘에 빠진 게 없네. 마라는 너무 맛있죠. 아, 시험 잘 봐요. 힘내. 화이팅. 나 눈썹 문신 안 했는데요? 저는 원래 눈썹에 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숱이 예전 어렸을 때는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약간의 컴플렉스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가리고 다니고. 눈썹이, 뭔가, 검은 눈썹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다듬고 관리하고, 제 눈썹 염색이랑 것도 좀 해서 색깔도 좀 밝게 하고 이러니까 그 컴플렉스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숱이 많은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눈썹을 안 그려도 되고. 근데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눈썹 문신했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야, 누가 아까 문신 난 것처럼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라마 촬영할 때나, 아, 그냥 활동할 때 눈썹을 거의 안 그려요. 그냥 이렇게 빈 곳만 살짝 메꾸는 정도? 거의 안 그려요. 너무 그려버리면 더 진해지고 눈썹밖에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색깔이 조금만 더 진해지고 이러면 눈썹밖에 안 보여요. 네, 저는 제 눈썹 마음에 들어요.
또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뭐 궁금할 수 있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최대한 자극적인 거는 그게 클렌징이 됐던 뭐 바르는 게 됐던 몸매 비법 운동을 막 엄청 열심히 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꾸준히 조금씩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몸 만든다고 식단하고 갑자기 운동 너무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갑자기 또막 먹고 운동을 끊어버리고 안 하고 그럼 건강에도 안 좋고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는 요새 좀, 원래 밀가루를 너무 좋아하는데, 밀가루를 좀 자제하려고 하고 있어요. 먹긴 먹되, 좀 적당히, 그리고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다른 건다 먹되. 밀가루만 끊어도, 밀가루만 조금 줄여도, 붓기도 좀 덜한 것 같고요. 피부도 조금 덜한 거, 이렇게 피부 예민한 것도,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도 좀 덜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속도 굉장히 좋은. 전체적으로 저는 좀 좋아진 걸 느껴서, 최대한, 정말 먹고 싶을 때, 그럴 때, 먹고, 막 주식으로 밀가루를 먹거나 하진 않아요. 고기 안 먹기? 고기? 고기 맛있잖아. 아, 고기는, 시향 오빠다. 오빠! 적당히 먹으면 밀가루도 고기도 잘 지내는구나. 시영 오빠, 우리 언제 한번 보자. 안본지 너무 오래됐다. 바쁘신가요?
오케이. 가까우니까 시간 맞춰서 서로 더 바빠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어. 정화 언니. 언니, 바로 앞이야. 그치? 근데 이렇게 보네? 조만간 갈게. 언제 가지? 언제가 괜찮아? 알았어. 놀러 갈게. 나도 보고 싶어. 다른 언니들은 봤는데, 아, 언니들이 아니. 아, 배고프다. 알았어. 내가 금방 갈게. 내일 갈까? 내일 레인 언니한테 연락해보고, 괜찮으면 레인 언니랑 같이 가가지고. 뭘 먹을까요? 지금 9시 10분. 뭐라 그러지? 잠깐만, 그 뭐라 그러지? 곱창. 아니야, 순대볶음 아니고. 곱창. 아, 곱창전골.
옥천전골을 먹었죠. 너무 요즘엔 잘 나와가지고. 조금 더 고민해보고 정말 잘할 자신 있으면 할게요. 그러면은 많이 봐주세요. 이거 댓글 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 이게 어쨌든 계속 라이브로 올라오는 거니까 재밌어. 오늘의 TMI? 저요?
키릿? 키릿? 키릿 재밌지. 재밌었어요? Yes, TMI, TMI, please. 무슨 TMI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밥을 먹을 거예요. 와인? 잘은 못 마시지만 좋아해요. 많이 잘 마시진 못하고 간지러워. 아영 언니야? 아영 언니구나. 언니, 아영 언니 한국에 언제 와? 한국에 언제 와? 못 오겠지? 내가 가야 되겠지? 나도 보고 싶어. 내가 갈까? 진짜 보고 싶다, 우리 아영 언니. 내가 알았어. 우선 좀 계획을 짜볼게.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어, 언니? 일본에 가면은 가게 되면 나중에 꼭 보자. 나중에 봐. 고모는 나중에 만나면 얘기해 줄게. 고모 보고 싶지? 나도 보고 싶어. 나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너무 부담스러운가? 잘 보이잖아. 여긴가? 카메라가? 10시 30분. Hi, I'm Nana. 고니치와. Happy birthday! 누구야? Happy birthday!
私も会いたいよ。Can you speak in English? スペイン어는 못해요. 나 성숙해졌어? 그럼 언니, 나 지금 29살인데 지금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어? 나나, I love you too. 나 29살이야. 이제 서른이야. 신기하지? 시간 빠르지? 그니까 내가 언니 봤을 때 20살이었는데. 시간 진짜 빠르다. 언니랑 나랑 진짜 오래 봤구나. 진짜. 재밌었는데, 활동할 때. 라이브? 우와! 아니. 1분 54초 남았대. 이게 뭐야? 라이브 많이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할게요. 이게 시간 그게 있나 봐요? 우리 회사에서는 지금 놀랄 거야. 나나가 라이브를 잘안 하는데 왜 무슨 일 있나? 그치, 다들 놀랬을걸? 아까 재현 오빠가 잠깐 들어왔다가 엄청 웃고 나가던데? 42초. 나중에 또, 시간 내서 라이브 하러 올게요. 오늘은 좀 편안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오랜만에 소통하고 싶어서 라이브 켰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고양이들 보여주고 있는데 나는 끝낼게. 굿나잇. 잘 자요.